오늘의 남자 주인공 오늘부터는 두 분입니다. 초절정 꽃미남의 대표 주자 두 분을 지금부터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나와주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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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멋있어졌어요. 더 멋있어졌어요. 네, 이분께서는 여자 학생들이 되게 많이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. 아, 네. 그러면 이분은 어떻습니까? 정말 이 터프한 이미지, 정말 잘생기고 핸섬한 이미지로 많은 분들의 애간장을 태웠던 그런 분이시죠. 정말 설레게 하고 애간장을 태웠던 그렇죠. 그 두 분이 여기다 계시는 거죠. 그럼 오늘 여자 주인공은 죽습니다. 설레고 애간장 태우고 저희가 죽을 것 같아요. 과연 저 안에 누가 있는지 전혀 모르거든요? 네. 전혀 두 분 모르고 나오셨죠? 네. 궁금하시죠? 네. 자, 저 안에 그러면 어떤 여자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까? 이효리 선배님. 오, 맞아요. 이런 데 나오실려나? 잘 모르겠습니다. 이런 데라니요? 이런 데라니요? 저희랑 같이 데이트를 해주실지 정말 의문입니다. 아, 그러면 이효리 씨 어떤 면이 좋은 겁니까? 털털하고 솔직한. 아, 저 뒤에 계신 분. 제가 아는 한국 여자 연예인 중에 가장 털털하고 솔직한 분입니다. 야! 그러면 이분은? 눈이 크고 좀 귀여운 분이었으면 좋겠어요. 왜요? 미안해요. 게시판 확인하기 전에요. 미안해요. 나 사과했어요. 아니, 이분은 우리나라 연예인 중에 또 가장 눈이 커요. 아니 세상에. 눈이 튀어나올 것 같아. 내 눈에 3배야. 오. 아,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. 기대. 야, 떨려요. 아, 좋습니다. 저 뒤에 계신 분은 또 얼마나 떨리겠습니까? 지금 앞에 누가 계신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박명수 씨. 야야야. 지상열 씨. 답답하다. 그건 박명수 씨 거잖아요. 너 참 이상하다. 네. 자, 그러면 오늘의 여자 주인공 정말 대한민국 연예계에서 네. 가장 털털하고 솔직하고 눈이 큰 그녀입니다. 지금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!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! 하나, 둘, 셋! 셋! 와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아, 지금 아직까지는 처음이라 굉장히 어색한 모시에프에 한번 나오신 거 맞습니다. 그분입니다. 그 여기 뭔가가 떨어져 있는데 지나가다 그걸 발견하고 이렇게 가리는 아 킨뚜껑 예 킨뚜껑 그분입니다. 한준 씨랑 형준 씨 예 그 네. 발음 잘해야 됩니다. 안 그러면 예. 게시판을 확인해야 돼요. 너무 다 미남이시고요. 되게 젠틀해 보이시고 그리고 우리 형준 씨는 되게 큐트하시고